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우리 몸에 암을 만드는 네 가지 원인입니다. 암이 생기는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원인에 대해서, 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입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일단은 공통적인 걸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암이 생기는 이유는 돌연변입니다. 유전자 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는 암의 싹이 약 5,000개씩 생깁니다. 그 세포 중에서 DNA가 손상돼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암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만나뵙고 촬영을 하는 문창식 원장님에 의하면은 이 암세포를 키우려고 일부러 그 세포를 배양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키우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내몸 안에서 이 암세포가 자란다? 그것은 굉장히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그 암세포가 살기 좋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잘 자라는, 잘 성장하는 그 원인으로 밝혀진 것들이 뭐 유전적인 원인들, 뭐 아버지, 뭐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암에 걸렸었다. 나도 그 DNA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요인들, 바이러스나 세균, 뭐 적외선, 방사선, 또 일부 식품과 식품 첨가물, 그리고 농약 등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그런 DNA보다는 이제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고 함께 밥을 나눠 먹고 뭐 함께 사는 그런 공간들, 그런 데서 유전적인 요인이 더 어떻게 보면은 암을 만들기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원인들이 이제 인간관계와 확실하게 일치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원인에 똑같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암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거다. 그러니까 술을 똑같이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 이 책을 쓴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암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이나 뭐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 정말 믿었던 사람이 뭐 배신을 했다거나 내가 전 재산을 모았는데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믿었던 사람이 먹고 날랐다. 뭐이 정도의 큰 스트레스들이 이제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수천 개씩 암의 싹이 우리 몸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 안에는 면역 감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인 백혈구의 일종인 매크로파지와 림프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NK 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우리 몸 안에서 자라는 암의 싹들을 제거합니다. NK세포가 암의 싹을 제거를 막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 NK세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면역력 저하가 되는 거죠.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이제 암의 싹들과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고, 그럼 이제 암이 힘이 더 세져서 우리 몸 안에 정착을 하고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암의 싹이 계속 자라고 무한 분열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암은 크게 3단계를 거치면 성장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시작기입니다. 시작기. 이제 암의 싹이 이제 막 생기는 그런 시기죠. 두 번째는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촉진기.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진행기라고 하는데, 이 진행기가 되면은 증식 속도가 빨라지고 악성도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한데, 암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아직 딱 명쾌하게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린다 이런 결론은 아직까지 이제 의학계가 발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스트레스, 환경적인 거, 먹는 것들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암을 만드는데, 이 책을 쓴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또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느끼기에는 이 식생활의 영향이 암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식사와 관련한 암의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 두 번째는 구연산 회로의 장애, 세 번째는 활성산소 증가, 네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 지방의 과잉 섭취. 이 네 가지가 식생활과 관련해서 암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또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이 네 가지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네 가지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과도한 염분 섭취, 구연산 회로의 장애, 활성 산소 증가, 동물성 단백질, 지방, 과잉 섭취.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암을 키우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우리 몸에서 암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만드는지, 이런 얘기를 제가 다음 영상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딱 이 네 가지만 기억만 해주세요. 과도한 염분 섭취, 이제 소금이 되겠죠? 구연산 회로의 장애, 우리 몸에서 이 구연산 회로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이제 암세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 증가, 동물성 단백질, 지방, 이 고기죠. 고기의 과잉 섭취. 그래서 이 네 가지 일단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부터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는 좀 미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 과거에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의 책을 리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풀어놨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